첫 번째 소식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구제역 대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A형과 O형이 동시에 발생해 방역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A형 백신은 태부족이어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구제역으로 확진된 경기도 연천의 젖소농가. 그런데 바이러스 유형이 A형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이후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O형으로 지금처럼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병한 건 처음입니다. 같은 구제역 간에도 서로 완벽하게 다른 이제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제역 유형은 O형과 A형, C형 등 일곱 가지로 나뉘지만 전파 속도나 고병원성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형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은 O형, 경기 연천은 A형,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된 충북 보은의 다른 농가는 검사 중입니다. 문제는 A형 구제역의 백신 재고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 255만 도를 더 접종해야 하는데 O형과 A형 모두의 효과가 있는 복합 백신 재고는 190만 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긴급 수입을 추진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해당사 제품의 적합성들 봐가지고 바로 접촉해서 긴급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악의 피해를 본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